퇴직금 5지급에 관련된, 그쵸, 노동청에 가서 얘기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분이 물어보신 건 이겁니다. 강사께 퇴직금 지급, 몇 달 후 수당과 퇴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강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뭐냐면, 뭐 지급 기한이나 이거에 대한 건 아까 답변 다 해주셨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퇴사 시에 이러한 추후의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직원 퇴사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거나 이 급여에 관련돼서 확인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 서류 챙겨놓으면 일단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내보내는 거다? 일단은 그 임금은 포기하는 것은 무효예요. 임금 포기는 무효다? 임금 포기 각서. 그러니까 임금은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네. 근로자의 날. 근데 5월 1일 날 쉬는 학원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일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쉴 금수성 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걸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네. 5월 1일 일한 거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걸 임금 포기 각서라고 그러거든요. 임금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사업주가 이거를 근로자한테 강요해요. 너 이거 포기 각서 써. 네. 이거 안 쓰면 너랑 같이 일 못해. 그래서 임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포기 각서 쓴 것은 인정이 돼요. 퇴사하고 나서. 왜냐면 퇴사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임금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합의서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본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언제 입사해서 언제까지 근무했고 이 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일체의 금품이 없다. 라고 하나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퇴직금을 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확인서 받는 날짜가 퇴사한 날의 다음이어야 돼요. 퇴사한 날의 다음. 그래서 보통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면 돼요. 14일 내에. 네. 직원이 퇴사하면요. 퇴직금 주기 전에 14일 내에만 주면 되니까 오라고 하는 거 하고 오라고. 네. 오라고 해서 퇴직금 이거 얼마다 계산해서 너한테 입금할 테니까 여기다 하나 써줘. 써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사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가 혹시 나중에 뭐 자기가 수당 못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노동청에 가도 그 서류가 있으면? 디펜스가 가능해요. 디펜스가 가능하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한 다음에 날짜가 기재가 돼야 돼요. 퇴사 날짜. 확인서 날짜. 이게 왜냐면 규정이 퇴사하고 나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거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똑같은 거를 제가 지금 이 노무에 대한 상담을 거쳐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기장을 맡기는, 세무 기장을 맡기는 원장님이 있는데, 요게 네. 문제가 됐어요, 요게. 그래서 저거, 문제 없다. 지금 퇴사한 다음에 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간 거예요, 요 네. 강사가. 아, 갔어요. 근데 그 근로감독관은, 아니, 퇴직금 잘못 계산됐으니까 이거 준 게 맞다. 준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다. 이 각서 봐라. 각서. 퇴사한 날짜하고 각서 작성한 날짜를 봐라. 본인이 퇴사하고 나서 이거 확인서 쓴 거다. 그래서 이거 무혐의로 나왔어요. 아, 핵심은 퇴사한 다음 날짜로 쓰셔야 된다. 예, 확인서 예. 받으면 된다. 정산 완료다. 예, 예. 영수증 끊어졌으니까 예, 예. 끝이다. 이거네요.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디테일한가? 사실요, 세무사님, 그 각종 수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학원에서 각종 수당을 정산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나마 작년부터 이제 월급 명세서 교부가 이제 의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명시가 그나마 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임금 명세서에 수당 표시가 안 그러니까 수당 명세서 자체를 이렇게 항목을 자세하게 만들지 않았던 게 우리가 사실 대다수여서 그러면 월급만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각종 수당 나 수당 받은 적 없다라고 해서 요구를 해도 이 확인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퇴사한 다음이면 상관없죠. 상관없다. 아. 퇴사한 다음이면. 자, 여러분을 지켜줄 확인서. 네, 오늘 288명쯤 계신데 요거 하나만 들어도 오늘 지금 얼마 버신 건지 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세무사님한테 커피 한 잔 정도는 다 쏘셔도 아,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것 같은데